반갑습니다. 돈 되는 정보를 극비리 알려드리는 틈새투자정보센터 대표 배성철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분양형 호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요즘 많이 문의들 주세요. 왜냐면 광고가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뭐 이제 어떤 그런 신문 광고, 그리고 TV 광고들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많이 문의들을 주시고, 또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거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형 호텔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원룸 오피스텔도 알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내가 직접 광고를 내고 세입자를 구해서 뭐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월세를 받고. 그죠? 근데 아니면은 뭐 어떤 부동산 같은 데다가 운영을 맡겨서 아예 맡겨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운영을 맡겨서 거기다가 일정 부분을 떼주고 내가 이제 운영, 그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되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이제 임대를 주고 스스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호텔은 다르죠. 내가 101호를 분양받았다 그래서 그 101호를 단독으로 광고를 내서 거기에 묵을 사람들을 구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통으로, 호텔 같은 경우 통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 운영사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가 취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1호를 갖고 있던, 1004호를 갖고 있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물론 상관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뒤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운영사의 능력이 되겠죠. 운영사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 호텔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볼수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든지, 삼성동에 있는, 뭐, 신라 호텔, 롯데 호텔이라든지, 이런 호텔들을 우리가 분양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뭐 분양, 그러니까 숙박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관광 숙박시설하고, 두 번째 일반 숙박시설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호텔들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그런 것들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의 통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숙박시설은 동네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모텔이나 여관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그런 곳들이 바로 일반 숙박시설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이그 일반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큰 자본, 그러니까 뭐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같은 그런 대기업이나 큰 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일단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예, 구분등기 가능하고, 뭐 내가 원하는 호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분양할 때 지정이 돼서 분양을 하기는 해요. 예. 근데 딱 들어보시니까 뭔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호텔은 접근을 하시려면 조금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한 분양형 호텔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과의 운영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